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제가 클 때는 전 누구도 저한테 그런 희망을 가진 걸 표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제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밀어주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지금 되게 낯설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이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길렀던 게 그 아이가 하는 어떤 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첫째 둘째 약간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시크한가 봐요. 네. 네. 그런데 이 막내는 사랑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뭐 악기 소리 몇 개를 이제 다 듣고 나서 하울이는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아?라고 이제 엄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울이는 엄마 목소리가 제일 좋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피곤해요. 네, 애들하고 놀아주기는 싫어요. 네, 거짓말을 해요. 아, 아빠 머리 아파. 그랬더니 막내가 쫓아오다가 아빠 아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들어왔는데 막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안 아파? 무슨 얘기야? 아빠 언제 아팠어? 어제 하을이가 어제 하을이가 놀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프다고 했잖아. 어, 그랬구나. 아빠가 아파서 하을이도 아팠어. 어디가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감정.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커가면서 이런 감정적인 소통을 그렇죠. 누린 적이 한 번도 그런 없었거든요. 상호 교감이 없었죠. 네. 누군가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주고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는 거지. 아, 저 이는 되게 자연스럽게 못한 거죠. 되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 참 그 이 아이가 지금 그 누리면서 커가면서 성장하는 거 달라지는 거 혹은 갖춰가는 것들이 마치 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하나 갖춰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요 그 핵 그 이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자유로운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게 개별적 존재이고 그 인간 사람의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다른 그 개별적 존재예요. 이런 개별적 존재들이 가정 안에서는 어쨌든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그 자기 존재감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고 자라면서 그런 자기 재능을 무한대로 펼쳐지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시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왜 그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냐면 아무리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아무리 복지시설을 거기다가 투여를 해도 시설에서 해줄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훌륭한 시설도 집단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아이가 있으면 다섯 명의 아이가 한 시설 안에서 자라면 이 다섯 명이 각각의 갖고 있는 생체 리듬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아이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침형 인간인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서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닐 거고 저녁형 인간인 아이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어쨌든 상상을 하든 꿈을 꾸든 책을 읽든 무엇이든 자기만의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저녁 10시만 되면은 불 다 끄고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가 되면은 딱 일어나야 되고 또 몇 시가 되면은 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시설이 가진 한계거든요. 과거에는 극단적이었죠. 뭐냐면 18살짜리가 7살짜리를 야구빠따로 물풀에 나무로 꺾어서 풀스윙으로 때리는 이런 그 아주 혹독한 이런 그 아주 정말 참 이 생각만으로 끔찍한 이런 세계를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딸은 뭐예요? 이 똑같은 7살인데 지금 7살이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딸은 어쨌든 뭐냐면 아빠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근데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이 유소년 시절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생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우리가 함부로 그 시설이 좋다. 시설이 좋다. 훌륭한 시설이 좋다라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뭐 그 마냥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설이 가진 한계와 그다음에 가정이 가진 어떤 그 이 가정이 가진 어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자칫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혹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 사랑을 충분히 주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그 시설 종사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그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 지금 그 원래 지금 아버지 계시죠 아직도? 네. 지금 그 연락 관계가 어떻게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 인연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뭐 아버지께서 제가 그 방송에 나온 걸 알게 되면서 방송국에 아, 또 방송에 나오셨어요? 네. 뭐 2000년도에는 한성규 정은하의 좋은 아침에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 후 1년 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인터뷰를 그래서 뭐 짧게 그 나간 적이 있었어요. 주제는 뭘로? 주제는 일단 한상규 정원의 좋은 아침에서는 이색 대학 합격자로 해서 그 보육원 출신에 보육원 출신에 한 명이 이제 서울 인서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학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온 적이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제 시설 퇴소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갔었는데요.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연락을 해 오셔서 그 방송국에서 좀 잘해주신 게 제 연락처를 바로 아버지께 알려주시지 않고 아버지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받고 한 2년 후에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처음 이제 연락을 해서 터미널에서 처음 뵀는데 멀리서 보는데 내가 나이 들면 딱 저렇게 생겼구나 싶은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보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첫 마디가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때렸다. 때렸다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 주고받고요. 그래도 명절에는 찾아뵙고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그래도 시아버지로서 그 모시려고 존중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그러면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는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 과거의 상처는 이제 많이 이렇게 네 됐고요. 안 좋은 감정도 없고요. 한편에서는 좋은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분하고 계속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이뤄야겠다는 의무감도 없고 호감도 없고 적대감도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연락을 해야 되는 어른 정도. 제가 이렇게 들은 말이 있는데 해외 입양인들 있잖아요. 해외 입양인들이 뿌리찾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생부모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감격적인 상봉 장면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궁금한 거죠. 뭐냐면 이분들이 그런 감격적인 상봉 이후에 계속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 해외 입양인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그 만난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잘 만나고 있냐 느낌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동화 속의 그런 그 이 아름다운 결말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가지는 그런 그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그 잔 감정, 자잘자잘한 어떤 그 관계들이 그 스킵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 가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먼 친척,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순간순간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보면 갑자기 이제 그때 안 좋은 기억이 트라우마가. 훅 지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굵은 손을 보면
갑자기 이제 그때 맞았던 그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의지와는 상관은 없어요. 제 감정과는 상관없고 그냥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켜지세요. 그냥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꿈을 꾸냐면 그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꿿�을 꾸거든요. 자다가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제 아들도 군대 제대한 지 이제 두 달 됐어요. 근데 얘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나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꿈 꿨다고 그래요. 저도 다시 보육원에 들어가서 그 막 발버둥 치는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달에 그때 병장 월급이 만 원일 때였거든요. 매일 두드려 맞고. 근데 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군대를 그 제대할 때 7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휴가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 얘가 알뜰한 애여서 저축을 한 게 아니고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풍족해요. 군대 생활이 지금은. 근데 얘가 군대 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자지러지는 느낌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유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속돼 있잖아요. 네. 내가 나가고 싶을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잖아요. 네. 자라고 할 때 자야 되고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울타리 밖에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있고. 근데 그 경험 그것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것은 상상으로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시설 퇴소인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딱 무슨 말을 하냐면 요즘 가끔씩 이렇게 TV나 이런 혹은 이렇게 언론에 그래도 그 요즘 시설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혹은 요즘 시설은 옛날하고 달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네. 혹은 군대에 가서 한 달만 있어보라고. 네. 그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 게 그 시설을 폄훼한다기보다는 시설도 그 필요한 한 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입양 가정들이 그렇죠. 다 모든 피입양 아이들을 모든 아이들이 다 입양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반대로 당신의 자녀가 혹은 내 자녀가 거기에 보내야 되는 순간이나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정말 어쨌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아내랑 관계가 항상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싸우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구나. 아내랑 저랑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안에 그러니까 많은 상상들을 하는데 만약 그 시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그거는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내와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다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만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요즘 보육 시설의 상황들을 좀 알고 계시는가요? 저는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경년에 한 번 이제 가서 아이들을 보는데 예전보다 나아진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억압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숫자도 좀 줄어들면서 한 아이한테 가는 지원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좋아진 거죠. 선생님 숫자도 늘어났고. 더 많은 말을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아마 그 저 커리어도 과거보다는 좀 훨씬 뭐 전문적인 이런 분들일 거고. 제 출신 이제 보육원에 같이 공부했던 한 두 살 터울 위 누나가 있거든요. 그 영어 공부를 같이 했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거기 교사로 들어와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 보육원 출신 이분이 참 그것도 의미가 있죠. 또 이번에 또 애도 낳고 해서 좀 잘 살고 계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육원 시설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네. 부모의 결여가 가장 네.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 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 방송을 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저 또한 나름대로 이렇게 보육 시설을 많이 혹은 그 시설이든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취재 미혼모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그 특징적인 그 경험을 이렇게 그 했던 우리 그 분을 모시고 그 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염재하 씨의 어떤 개인의 삶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이 결핍돼 있었다가 또 가정을 꾸리면서 또 입양까지 해가지고 산 사람의 그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그 우리 저 간사님 어땠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7살 딸이 있으시죠? 뭐랄까요? 네. 그냥 누가 7살 딸을 둘 엄마라고 보겠어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낯간지러운 멘트는 낯간지러워요? 어쨌든 오늘 얘기 듣고 오늘 네. 우리 그 염재하 씨 얘기 듣고 어떤 느낌? 제가 이제 보육원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전에 제가 중학교 때 보육원에서 자랐던 친구들의 그 행동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보육원 안에서도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는 요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 같은 반에 두 명의 친구가 보육원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아빠가 계셨고 한 친구는 두 분이 안 계셨는데 그 아빠가 불시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에. 근데 이 보육원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몇 시까지 봉고차를 학교 끝나고 몇 시까지 어디에서 봉고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처럼 뭐 학교 끝나고 떡볶이도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 놀이터에서 놀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보육원 친구들이랑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이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옆에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나면서 친구의 얼굴이 어땠는데요? 그 약간 글쎄요. 그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좀 복잡한 네, 네,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는 그 모습. 그때도 저는 그 제가 입양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감정이 이 조금 돼서 저는 그 친구들을 더 이렇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도 있었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간사님이 네, 저를 남다르게 보셨겠네요. 지금도 그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는 거 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약간 외면하고 싶었죠, 저는. 외면하고 싶었고 쟤네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염재하 씨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사실 그 입양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전반적으로 입양 제도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나 이런 그 일부 이렇게 특별하고 좀 예외적인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입양 전체의 어떤 문화인 것처럼 왜곡되고 호도되면서
그 입양 문화 전체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입양이 필요하고 필요한 아이들은 있고 네. 또 입양을 하려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이 입양을 많이 포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예비 입양 부모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입양 하시고자 할 때 그 가졌던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계속 갖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 아이 입양 하시면 두 분으로 인해서 그 한 아이의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런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비판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입양하는 가정에게 주변에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렇게 입양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르게 행동하고 혹은 도덕적인 더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그 보여주는 것이 또 입양한 가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더 뭐 완벽한 입양 제도가 생긴다면 더 감사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 시기가 좀 입양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미 입양한 분들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셨던 마음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숭고한 마음을 갖고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는 참 존경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늘 그 사실 쉽지 않은 혹은 그 굉장히 좀 그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던 염재아 씨의 어떤 개인의 삶과 그리고 그 염재아 씨 가족의 그런 또 입양의 어떤 그 사연들을 그 들어보는 아주 그 귀한 그런 그 자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이제 홀로 된 아이를 입양을 보내냐 아니면 시설로 보내냐 이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아이는 부모님이 필요하다. 시설로 가냐 입양을 하냐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눌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정말 가까이서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부모의 유무.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아주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이제 그 긴 시간 또 이렇게 어렵게 본인의 또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신 하람이 하리니 하으리 아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 좋은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본인의 가정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소중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집 잘하셔야겠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